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안어이라는 이름으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 어이, 그리고 아르네 영상 서버 누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거의 한 20분간 계속 쪼자쪼자거리면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한번 했던 말, 좀 간략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원래 메이플 방송을 하던 사람인데, 요즘 메이플 할게 없어가지고, 이제 최종 부스도 다 깼고 해서, 이제 진짜 할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게임을 알아보던 도중에, 예전에 제가 했던 게임인 테라. 그때도 뭐,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테라 엘링케가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 엘린충입니다, 제가. 어쨌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그걸 다시 좀 해보고 싶어서 사실 테라 블루홀 이관되기 전부터 그냥 복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아 사람들이 망했다고 망게 왜 하나. 그래서 제가 시청자 있던 거다 갈려 나가가지고 테라 하면은 겨우 40명 보는데 어쨌든 그 40명도 테라를 안 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테라에서 힐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테라 힐링 게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돈이 되는 게임은 아니에요. 메이플은 1시간, 2시간 사냥하면 진짜 알바 얘기도 나오고, 퇴사하고, 이제 부주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돈이 잘 벌립니다. 메이플은 그러해요. 그런데 테라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전 셀레시움 원석을 캐고 있고요. 이걸 왜 캐냐. 거래소에서 사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맞습니다. 거래소에서 사면 싸게 살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지 힐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직접 캐러 다니는 거예요. 이걸 직접 캐러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정보 어떻게 알아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V를 누르시면 업적 창이 뜨고요. 업적에서 생활 채집에 들어가시면 각종 채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위치해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셀레시움 원석을 찾아가지고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웨스토니아 가드입니다. 여기서 캐고 있고요. 이제 돌아다녀도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채널을 옮겨주시면 또 이제 다른 광석들을 캘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셀레시움 광석을 왜 캐냐 하면 이것도 다 힐링. 저는 이런 게다 힐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 돼지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코발트랑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험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잘 물어왔어요. 광석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물어오는데 여기서 랜덤하게 떠요. 막 몇백 개씩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셀레시움만 안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딸리는 상황이고 숫자가. 그래서 열심히 지금 캐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저는 테라 이런 이제 쪼잘쪼잘 잡담하는 식으로 이제 일기라면 또 일기라고 볼수 있겠죠? 좋아요. 소름이죠? 소름이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막 깜짝이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아니 난 이런 거 보면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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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니 여기 다 동물들만 있는 거 같은 그런 맵에 갑자기 사람이 딱 있으니까 아전 이런 게 너무 소름 돋아요. 뭐야? 뭐지? 저기 뭐 떴나? 저기 뭐 지금 떴나 봐요. 빨리 이런 거 빨리 가줘야 됩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빨리. 뭐야. 이거 빨리 해줘야 돼. 이게 막 타치면 뭐 있는 그건가? 저도 이거 처음 봐가지고. 아, 아닌데 얘? 이거 피 뜨는 거얘 뭐지? 아, 이거 수호자잖아! 아, 진짜. 얼떨결에 수호자 하러 왔는데. 아, 그냥, 합시다. 오늘 수호자를 또안 했기 때문에. 아, 좀 도와드렸고요. 이건 다시 그러면 뭐야? 더 나왔어? 아 미치겠네.
제가 여기 수호자랑은 여기 매번 잘 안 와요, 제가. 별로 잘 안 주더라고요, 보상. 자, 이제 캐러 갈 거고요. 저기 밑에 울부짖는 빙하 남부 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게 진짜 참 이렇게 저처럼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기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테라를 하면서 낚시 그리고 투기 그리고 인던 그리고 수호자 그리고 가공도 하고 있고 채집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펫 모험 보내는 거 다 됐네요. 모험 확인을 하면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꾸러미를 물어오는데 식물 꾸러미 사과를 물어왔고 코발트 이번 또 코발트 광석을 물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레시움이 잘 안 뜨나 봅니다. 셀레시움이 되게 귀하네.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에 4골드 정도 하더라고요. 셀레시움 원석. 왜 이렇게 없지? 어디로 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이제 슬슬 나오는 곳에 온 건가? 여기 보니까 미니 카로프가 있네요. 카로프. 투기장에 나오는 몬스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채집 채집의 기운 채집 속도가 4% 향상됩니다. 채집 소요 시간이 20% 감소합니다. 이렇게 뭔가 뜨잖아요. 이게 지금 얘 채집 펫에 대한 스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게 또 진짜 좋더라고요. 이런 펫 뽑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님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채집 펫 이런 거 뽑는 방법 펩 이런 거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뭐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밑으로 내려가서 왜 이렇게 없죠? 제가 지금 뭐 잘 못 찾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렇게 없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셀레시움 원석이 여기 말고 진짜 잘 뜨는 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셀레시움 운석이 아닌가? 맞을 텐데. 웨스토니아. 비아 엘레니움. 아, 비아 엘레니움. 아, 아닌데. 보면은, 제가 알기로, 트리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닌가 봐요. 테라리움인가 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어쨌든 기록이 없어서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는 좀 트리아 근처에 가면은요 막 이렇게 이런 게 한 곳에 막 다섯 개씩 있어요. 그래서 채널 옮겨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여긴 좀 너무 넓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채널 옮겨볼까요? 누가 캐쓸 수도 있으니까 채널 5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보인다. 맞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요거 채집시간 4% 단축하는 목걸이가 또 있습니다. 요런 거 끼면서 하면 또 그런 또 재미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전 이런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런 거 막 모으는 그런 재미가 또 재밌잖아요. 이걸 금방금방 먹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 개의 결정이 잘 안 모여요. 옛날에는 되게 펫 이거 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펫을 뽑았는데 이제 아 세 개의 결정이 없다 보니까 좀 합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좀 속도가 안 나고 있네요. 제가 쓰는 펫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제가 써야 될 마증 펫을 뽑아야 되는데 전설
전설 옐로우를 뽑아야 되는데 옐로우가 안 뽑혀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경사진대 있는 데에는 얘가 또안 먹히더라고. 뭐 한수없이 내가 캐야지.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패시 캐면은 1.5초? 뭐 2초 만에 그냥 캐버리는데 제가 하면 거의 5초 이상 걸립니다. 바위 같은 걸 캐면 석재가 나와요. 석재는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그래서 캐놓는 게 좋아요. 맵이 너무 답답하네요. 저 레이더를 좀더 크게 볼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 여기 너무 안 나온다. 내가 잘못 찾은 거겠지. 여기 좀 있네. 오, 이제 좀 보인다. 여기서 좀 캐고 가야겠네요. 이렇게 캐면 뭐합니까? 아까 전 90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좀 그래도 많이 모였죠? 한 번에 한개 캐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꽤 괜찮아요. 이렇게 캐고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서 쓸 거고요. 이제 가공하는 것도 이제 장인 달고 뭐 숙련공 달고 하면은 각종 여러 가지 것들 만들 수 있어서 재밌어요. 이제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그걸 만들어 주지 않으면 명장이 떨어지고 장인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테라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떨어져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좀 스트레스가 덜하죠? 메이플은 진짜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얘는 제가 괜히 힐링 게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어제 있었던 투기 사건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돈이 왜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이게 투기장에 가면, 돈을 따는 날이 있고 돈을 못 따는 날이 있어요. 이게 항상 따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그 몬스터에 대한 성향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패턴을 알고 알아도 그냥 이제 주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진짜 가끔가다 막 오류 걸린 것 같이 아무것도 안할 때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다만 이제 상상을 해서 대충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아 얘가 뭐 누웠을 때 얘가 궁을 쓰면은 뭐한 번에 죽겠다. 뭐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 거기에 투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5만 원을 넣었는데 따였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2만 원 넣고 이제 3만 원 넣고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렇게 살살 복구를 해야 맞아요. 왜냐면 또 이러면은 복구가 안 되니까 더 많이 넣었을 때.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도박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5만 원을 잃으면 다음엔 10만 원을 넣습니다. 그래야 제가 잃었던 5만 원이 금방 복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거기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투기장에서. 투기장에서 계속 있는 것도 시간이 계속 들어가니까 솔직히 그것도 할 짓이 못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라는 진짜 돈벌이 용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장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다는 거는 솔직히 좀 별로죠. 많이 별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제 뭐 이건 질 게임이 아닌데 지는 그런 게임이 많았어요. 원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저도 이제 소액만 하는 스타일인데 뭐에 홀린 듯이 이제 아 뭔가 시간 아깝고 이러니까 한 번에 이제 끝내겠다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질수 없다 해서 이제 5만 원 걸던 거 10만 원 걸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는 족족 다 이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이제 그만 손절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다이아 티켓판. 30만 골드까지 걸수 있는 다티판에
제가 남은 전 재산, 제가 40, 42만 원인가 50만 원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었을 때 50만 원이 있었는데 20만 원까지 다 꼬랐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그냥 금방 꼬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나머지 22만 원을 다티판에 다 넣었어요. 난 이거 그냥 잃고 나 그냥 그만 나갈래, 나 이제 다시 안 올래, 이런 마인드로 넣었어요. 역배로 넣었는데 4배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길돈들이 다 말렸어요. 미쳤냐고. 근데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떡하니 8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했었고, 그 전날에도 한번 그렇게 잃었었는데 이제 전재산 다 넣고 역배로 해가지고 바로 익절하고 나왔죠. 그렇게 땄을 때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더 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한꺼번에 따고 이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길돈들이, 아, 이 사람은 투기하는 방법을 안다, 우리처럼 이렇게 소액만 하다가는 똑같은 시간 들였는데 우리는 돈 지금 이제서야 원상복구 시켰는데 이 사람 지금 익절하고 나가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투기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하는데요. 저도 이런 날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따면 또 기분 좋고, 땄을 때 딱 이제 그만해야 되는 그런 절제, 자제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혼자 힐링해 하면서 이런 뭔가 추워 보이죠? 막 이런 그래픽 감상하면서 셀레시온 원석 캐면서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캘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재밌겠죠. 물론 길돈이 있긴 하지만 다들 각자 하는 게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아, 저 먼데 이렇게 걸어오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냥 좀 순간 이동 좀 시켜주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캘 때 좀 노가리 까면서 같이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테라를 하자고 하면 다 미쳤냐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생각보다, 제가 원래 좀 게임을 오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임류는, 기준이 뭐냐, 랭킹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망게임이어도 일단 랭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디 중복이 안 돼야 돼요. 아이디가 좀 레어여야 됩니다. 저는 항상 게임을 할 때 닉네임이 구리면 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제 전체 창에 가끔 말칠 때가 있어요. 또 막 개소리를 하진 않고 유비들 뭐 질문할 때 가끔 대답해주거나, 저도 뭐 질문할 때 질문하거나 그러곤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당신 유비 아닌데 아이디만 보고 누나라는 닉네임이 어떻게 유비일 수 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이디 닉네임 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아이디를 들고 있겠어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테라가 이미 망했을 때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블루홀로 이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관되면 조금 완화될까? 좋아질까?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 어딨지? 뭐야? 아, 얘인가? 이런 거 봐봐요. 진짜 테라에 생각보다 이쁜 데가 진짜 많아요. 이거 봐봐요. 진짜 예쁘죠? 약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집에다가 좀 꾸며놓고 싶은 그런 거지 않아요? 저거 보니까 약간 어제 봤던 승리호가 생각이 나네요. 승리호,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인데 전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근데 저는 보통 영화를 다 재밌게 봅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저는 재밌게 봐요.
약간 기준이 빡빡하지가 않아서. 무슨 승리호 한번 봐보세요. 재밌고, 좀 감동이고, 막 그래요. 아무튼 여기는 다 다른 것 같고. 다른 채널로 가볼까요? 정기 결정만 이렇게 나오는 데인게 좀 하다가 이제 투기 조금 조지로 갔다가 해야죠. 낚시는 전 잘 때 하고 일하면서 좀 켜놓고 그 이후에는 잘 안 합니다. 낚시 때도 벌써 여기 끝까지 다 업그레이드 했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아 이게 다이아가 25개가 들어가요. 하나에 만원짜리인데 그럼 25만 골드인데, 솔직히 25만 골드면은 조금 이쁜 드레스 한 벌 살 수 있거든요. 전 또 이제 코디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꽃가옷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고. 최근에 제가 요걸 샀습니다. 이쁘죠? 제가 메이플에서 입어보지 못한 치어 유니폼을 여기서 샀어요.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 핑크색에 환장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뭔가 떠들어 봤는데 뭐 이런 영상 누가 볼지 모르겠네요. 또 이런 영상 혼자 조잘거리는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테라로 영상 검색을 해보다가 어떤 남자 유튜버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아는 거죠. 그 채널을 지금 구독을 한 상태인데 왜 구독을 했냐. 그분이 테라를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테라 잠깐 뭐 불러올 이관됐다고 한번 해본다 이런 뭐 이렇게 딱 해놓고 생방송 진행한 게 다 많이 있는데 그분도 저처럼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시청자가 별로 없는데 또 그냥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앵간치 ASMR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구독을 해가지고 막 별 저랑 상관도 없는 영상도 틀어놓고 막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ASMR 남사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마이크가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마이크의 특성, 그 막 약간 그 필터 없는 그런 거친 소리? 그런 게 조금 저한테 좋게 다가오지 않았나. 제 영상도 또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뭔가 말하는 투나 말하다가 그 버릇 같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습관, 버릇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자인데도 목소리가 상당히 좀 저음이죠. 그래서 고음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고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 유튜버라던가 스트리머라던가 그런 분들도 고음이신 분들 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중성적인 분들 좋아하고 아마 이 정도만 하고 갈까요? 셀레시온 벌써 323개네요. 좀만 더 해보고 2채까지만 가고 그만해야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오늘 테라 일기, 이런 걸 일기라고 해도 될까요?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자유롭게 뭔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테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진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막 공략글 올려주세요. 이건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도 진짜 서툴기 때문에 공략글은 아직은 못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런 힐링적인 부분에서 뭔가 컨텐츠를 즐김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테라에서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하시다. 면은 그런 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들만 캐고 이제 가공을 해볼 건데 가공할 때는 이 호박파이를 쓰게 되면 진짜 좋아요. 이 호박파이는 요리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냥 경매장에서 거래소에서 그냥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런 건 만들었어요. 또 그런 게 또 재미라서. 근데 이게 제작 소요 시간도 줄여주고 대성공을 하게 되면 얘를 두 개를 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성공 확률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먹고 그 먹은 30분 동안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되게 효율적이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르카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할까요? 일단 얘를 먹고 일단 투기장을 가서 투기를 보면서 제작을 하는 쪽으로 합시다. 저는 그렇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돈도 따고 제작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투기장 기설을 사가지고 지금 녹화 시작한 지가 벌써 30분이 다 되어가는데 원래 짤막하게 한번 블로그에 올려볼까 했는데 그림으로 도저히 테라는 진짜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올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채집에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거 보면 이런 거 채집 시간 줄여주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장착하고 채집해도 진짜 좋죠. 저는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낚시용 그것만 해놓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러고 인던 들어가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좀 귀찮아가지고 그러는 거고 이제 오늘 다른 분들은 좀 이제 좀 바꿔가면서 끼는 거 추천드릴게요. 카드 슬롯을 확정할 수가 있네. 어쨌든 이제 이거 구경하면서 이게 투기장이에요. 여기다 돈 걸고 따는 거죠. 저는 일단 셀레시온 원석을 만들도록 할게요. 만들어서 이제 돼지 조각상에 쓸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나오겠다. 괜찮아요. 한번 만들 때마다 10개 주기 때문에 대성공을 많이 하길 바라야죠. 이게 지금 다이아 티켓 판인데 베르크라마가 다이아 티켓에만 나오는 애거든요. 이제 우리아가 공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아가 이길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우리아에 걸었을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역배일 것 같은데 몇 대 몇일까요? 설마 지나? 아, 궁 쓴다. 어? 궁 끊겼다. 어떡해? 웬일이야. 설마 역배 터지나 이거? 뭔가 아다리가 안 맞고 있는 그런 상황. 나이스 이거지. 이기겠다. 어머. 궁 쓴다. 끝. 이렇게.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돈을 걸어서 따는 그런 건데.
저희 길드 오시면 낚시도 잘 알려드리고 투기라든가 그리고 인던 같은 것도 잘 데려가고 디코도 하나 만들었으니까 디코를 잘 쓰진 않지만 뭐 누군가 많이 쓴 사람이 있다면 애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전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끝나면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또 방송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테라 좀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못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은 제작을 해서 뭐야? 근데 전기 에너지가 모자라다? 이거는 창고에 있을 거예요. 만들어서 돼지 조각상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셀레시움 두 개가 어쨌든 투기장이 열렸으니까 저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디스마, 제가 진짜 디스마를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일단 10만원 바꿔놓고 디스마는 진짜 너무 세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공격이고 왼쪽에 있는 게 방어거든요. 솔직히 얘는 7만원 가겠습니다. 10만원까지는 좀 그렇고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러다 또 따여요. 이 디스마는 한 방이 진짜 맘만 먹으면 50% 이상도 깎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저는 센 애들을 무조건 좋아해요. 저 딸쿠 디스마 이런 애들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어쨌든 이거 보고 끝나는 거 결과를 보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결과만 보고 영상은 끝내도록 할게요. 댓글로 많은 뭐 주제 상관하지 말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 답글은 아니더라도 답글도 달아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할게요.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테란 일기 1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편집되지 않은 영상이라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게 15분 안쪽으로 나와야 좀 다들 보기가 편할 텐데. 아, 디스마 진짜 제발 눕지 마. 눕지 마, 스마야. 나이스. 이대로 궁 쏘자. 가자, 디스마. 궁 쏴야 한다. 궁 쏴야 한다. 빨간 거 켜. 켜. 한번 그러면 끝나겠다. 방금 내려 찍은 게, 방금 내려 찍은 게, 12만 골드 됐거든요, 지금? 지금 7만 원 넣고, 지금 12로 들어왔는데, 방금 내려 찍은 게 거의 30% 이상 깎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90만 골드가 되었네요. 어쨌든, 이제 가고, 돼지 조각상 전기 에너지 빼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애기들 밥 줄게요. 다들 네 다음 이거 아니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